함께 무대 위에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예, 저쪽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데 주말에 하면 저녁 공연도 있고 해서 시간 관계상 대표로 우리 크리거 역할의 김선영 배우님께서 오늘 팀원 스테이지 통해서 오신 관객분들이시니까 본인의 인사와 더불어 작품 배우분들의 인사, 환영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 같이 한번 인사를 여기 나왔는데 할까요?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크리거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성극장에 오늘 이렇게 포미니치를 관람하러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팀원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참 우리가 자리를 띄어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공연을 했고요. 또 이런 자리를 또 이런 팀원 회사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앞으로 저도 팀원을 많이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벤치 되게 오랜만인데 네, 적당히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가고 계시는 네, 여하튼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공연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작품에 관련된 질문을 한 3분 정도께 할까 합니다. 우리 크리거, 제니, 위치에도 연기해 주신 김선영 배우님, 김수환 배우님, 유현욱 배우님 가운데 계신데요. 네. 질문이 이렇습니다. 각자 맡으신 배역의 인물은 저마다 참 사연이 깊은 인물이다. 뮤지컬 커뮤니티 그 마지막 4분의 순간으로 인물들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다. 다소 열린 결말로 그게 종료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4분 이후 앞으로 인물들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 같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크리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저는 어찌됐든 크리거가 이 110분 동안 내내 아까 4분 전에 혹시나 정말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전사에 관련한 건데 근데 이제 제니를 만나고 또 그 제니와의 그 만남을 뒤로 한 후부터 아마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만뒀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말년은 정말 피아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주하면서 제니가 연주했던 그 연주곡을 또 연주하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답변 안 하시고 계신 다른 배우분들 사진을 계속 찍고 계시니까 좀 약간 지나친 리액션 같은 거 주셔서 제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있었을 텐데 관객분들의 그 환호와 박수로 인해서 제니가 또 새로운 거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제니의 재능을 알아봐 주신 이 콩쿨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로 인해서 제니가 비행기를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불려 다니면서 전 세계 뭐 월드 투어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다 희망을 꿈꾸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저는 위치는 그 크리거 선생님께서 이제 교도소를 그만두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게 사라져버린 그런 척박한 환경에 다시 이제 돌입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젠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무재능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그래도 자신만의 음악을 하지 않을까 그게 설사 별 볼일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위치는 각성한 거겠죠? 나름 크리거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비슷하시죠? 박수 크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작품에 대한 배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셔서 대표로 한번 세 분께 여쭤봤고요.
방금 김사병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재능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눈에 띄는 게 한 분이 계셔서, 이명수 배우님. 이명수 배우님께 그냥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아. 네. 그 뮤지컬 퍼미니츠는 재능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명수 배우님. 네. 이명수 배우님께서 갖고 계신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다면. 아, 재밌네요. 약간 자연스러웠나요? 아까 분장실에서 맞춰보긴 했는데. 네. 아이고, 예. 네. 아, 제 재능은 요즘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식에 대한 굉장한 재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가 부르는 것마다 안 오르는지. 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데요. 네. 신호 원래 주식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솔직히 저는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오를 때는 한없이 오르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질 때도 한없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교도소까지 오게 된 과정도 왜? 그렇죠? 인생의 희노애락.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계속 무언가를 꿈꾸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반등해서 대박 터진 날이 올 것이라고 월드투어 가면 그죠? 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냅시다. 아까 분량자에서 얘기했는데 주식 이야기가 뭐 돈 뭐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꼭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그렇다면 관객분한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팀원 스테이지 관객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을 하나 추첨해서 드릴 시간인데 모든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 한 권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나 찍은 그 관계가 있어요. 여기 제니랑 아빠랑 볼 때마다 저렇게 분열로만 만나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나 뽑아주시고 우리 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게 저기 따님 이게 자본주의 그 팀원스틱 지금 그게 많이 찍어주세요. 네. 자, 배우분들이 두고두고 좀 해주시겠어요? 자, 뽑았습니다. 발표, 뽑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버님. 아니요, 예. 김현수 형님이 해주십시오. 네. 합니까? 네. 네. 자, 여러분, 기다려주시오. 자, 1층! 오! 1층이 대단합니다. 네. 자, B열. 네, 피열이 여기인가요? 가운데인가요? 여기죠? 네, 비열 94번! 와!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좋은. 아, 지금 뮤지컬을 동수화돼요. 아, 바로 노래가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93번분께서는 끝나시면 매표소에 가셔서 전 배우분들의 프로그램 사인이 달려있는, 사인이 쓰여져 있는 프로그램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94번. 네. 제가 94학번이고, 아니, 쓸데없는 거. 자, 이제, 예, 한 주세요. 네. 끝난 거야? 네, 한 번만 드립니다. 아, 아닌가? 몇 분 더 드릴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하나 맞죠? 왜, 네, 괜히 좀 더 했다가 좀 사인, 제가 여기서 하면은 사인을 하실 때 되게 뜨거운 거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타임 가질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포토타임 고민해보신 포즈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까요? 두 줄로 이렇게, 네. 피아노랑 배우. 역시 이명수 배우님. 피아노 스타일이. 네. 자, 포즈를 좀 취해주시고, 사진을 계속 찍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토타임을 만든 이유는, 이쁜 사진을 좀 찍어주셔서 SNS에 예. 팀원 스테이지 샵 포미니츠에서 포미니츠 공연이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모르시는 분들 없도록 좋은 공연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예.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그건 뭐죠? 사과? 아, 예. 이제 예, 포미니츠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보시고 오늘 요 사진이 SNS 태그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일 모레부터 기적적으로 전에 매진됐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가운데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은 그 일을 다 계기로 해서 팀원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연마다 늘 팀원 스테이지가 함께하면서 계속 매진행렬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계좌에 보너스가 입금이 돼서 상한가를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느낌.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점점 밝아지는 여러분들의 표정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무대 인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네. 그리고 얘기 다 되셨죠? 우리 피아니스트 온철님께서 네. 네,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시면 배우들이 함께 중요한 멘트를 외치고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영상으로 잘 담아가시고 널리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네, 이걸 위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연극 뮤지컬 예매는 어디? 티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배우님 수장하시고 피아니스트 분께서는 자리로 오세요.